앞에 워크북 했나? 아니, 앞에 여기 안 했지. 생략하고 안 차리지. 네, 214쪽이죠? 다음 밑줄친 부분은 생략된 어구를 넣어서 다시 쓰세요. 그래서 A의 1번 바바라 같고요. 그렇죠. Swim well이 생략된 거죠. Can't swim well. 그래서 2번 She can run faster than Leo can run. 여기다가 뭐 faster를 넣으면 안 되는데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렇죠. 그녀가 레오보다 더 빠르게 뛸 수 있다 이 말이니까 그녀가 더 빠르게 뛸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레오가 뛸 수 있는 것보다 해야지 레오가 더 빠르게 뛸 수 있는 것보다 하면 이상하죠. 굳이 패스트를 놓고 싶다면 이렇게 하든지 ER을 빼고 그냥 패스트만 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Hair is the longest hair in our class. 그래서 Timothy's hair is the longest hair in our class. 헤어가 생략된 거죠. Timothy의 것. 지금은 Timothy의 것인데 Timothy's hair 넣으면 Timothy의 머리가 된 거고요. 그럼 I'd like 바꿔줄 수 있는 건 I want. 그래서 I'd like to go to the concert. But I don't have time to go to concert. 그렇죠. Time to go to concert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에 갈 시간이 없다. 어떤 시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된다? She met her friends and ordered some food. 뭔 소리고?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고 몇몇의 음식들을 주문했다. 약간의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She met her friends and ordered some food. 오케이. 계속해서 2번 Cafe does the dishes more often than team. 그렇죠. 그래서 does the dishes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team 생략해 버릴 수 있다. The dishes. 계속해서 3번. This is the most beautiful hotel and expensive in Korea. 오케이, 틀렸죠? 어떻게 될까? This is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in Korea. 좀 맞게 했는데 뭐가 또 틀리게 했죠? This is beautiful and the most expensive.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거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호텔이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This is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in Korea. 그렇죠.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in Korea. 됐습니까?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곳이에요.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in Korea.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왜 the most를 여기 걸 생각하고 뒤에 걸 놔두는지 그렇게 하면은 최상급의 의미가 전달이 안 되죠.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가장 아름답고 비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제게 집이야. This is not my house, but Jack's.
그렇죠. 잭이 아니고 잭스를 해야 되는 거고, 잭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생략이니까 잭스 뒤에 생략된 말. 그렇죠. 잭스 하우스가 생략된 거고. 네가 이곳에 머물고 싶으면 머물러도 된다. If you want to 뒤에 생략된 말. Stay here. If you stay here, you can stay here if you want to stay here.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될 거. 이 to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분명히 이거 하나 틀릴걸? 과연. 나 나는 그의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찍을 수가 없었다. I wanted to take a picture of him, But I couldn't picture of him. 그렇죠. I wanted to take a picture of him, but I couldn't. Okay. 그의 책과 주디의 책이 책 탁자 위에 있었다. His book His book and Judy's are on the table. 틀렸고요. His and Judy's book. 그렇죠. His and Judy's. 해도 돼요. His book and Judy's. 해도 되고요. 이게 더 맞겠다. His book and Judy's are on the table. 이게 더 낫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드레스는 레슬리의 드레스보다 더 단순하다. Her dress is more simple than Leslie. 오케이. Her dress is more simple than Leslie's. 여기선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빼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레슬리가 더 슬퍼. 뭐랑 뭐를 비교하는 게 돼버려요. Her dress and Leslie. 그렇죠. 드레스하고 사람을 비교하는 게 돼버려요. 레슬리의 드레스와 그녀의 드레스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드레스하고 사람을 비교하는 이상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흔히 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생략된 어구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어쨌든 조사해오라는 거 먼저 하면 어슬립의 품사는 뭐고 어떤 시고 뜻은 잠든, 반대말은 awake, 깨어있는. 자, awake, asleep 품사가 형용사인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든 아기 할때 asleep baby 하면 안 돼요. sleeping baby 해야 되고, 그 다음에 he is asleep 이건 돼요. 자, 이런 종류의 형용사를 보고 뭐 어떤 녀석이냐면, 자,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서술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형용사라는 문법이 있어요. 뭔 소리일까? 자, 왜 이런 얘기? 서술적인 것도 있고, 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몇 가지 있다고, 형용사가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죠. 형용사는 몇 가지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뭐, 어떻게 세 가지인지 잘 모르겠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 뭐고? 뭐래요? 형용사에 대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형용사의 역할은 뭐? 명사 수식. 이걸 보고 뭐라 한다? 한정적이라고 한다고요. 두 번째 역할은 뭐? 서술적. 의미를 얘기하면 뭐?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얘들은 쉽게 얘기,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걸 쉽게 풀이하면 뭐만 되고 싶다는 동사만 되고 싶다. 명사를 꾸며주긴 싫다. 됐습니까? 그 반대되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뭐로만 사용 가능한 형용사야, 그러면? 그 말은 난 동사 되기 싫다. 나는 명사만 꾸며줄란다. 대표적인 게 outdoor sports 이러죠. 실외의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outdoor를 동사로는 절대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soccer is outdoor. 이렇게 안 쓰죠. Outdoor sports 이런 식으로 쓰이죠. 됐습니까? 그럼 outdoor의 반대말은 또 뭐예요?
indoor죠. 걔도 똑같이 한정적으로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용사는 한정적, 서술적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만들고 어떤 타도 됩니다, 원래. Happy boy, he's happy.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되는 녀석들도 있다. 그럼 이게 문제로는,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틀린 거, 맞는 거, 그걸로 구분하기도. 뭐 asleep baby 이렇게 하면 아 이거 틀렸네 이거 왜 있어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asleep에 대한 이유고, 그 다음에 잠든 아기는 뭐예요? 그래서 sleeping baby. sleeping baby고 그 아이가 잠들었다 현재 시제로 하면 더 the baby is asleep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the baby is sleeping. 그냥 자고 있는 중이다. 가능하죠. 자고 있는 중이다 얘기하고 싶네. 그 다음, used 에 대한 얘기. used요? 일단, she used to ride a bicycle은 무슨 뜻이다?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게 다예요? 그렇죠. 그냥 단한 자전거를 타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탄다 라고 해서 가비를 합니다. 그럼 그 외에 used 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be used to, be used to doing 이라니까요. 아 be used to do 할 거예요? 아 예. be used to do 에 대한 얘기 좀 먼저 해주세요. 그냥 doing은 뭐뭐 하는데 익숙하고 be used to doing은 뭐뭐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used to 이런 일은 왜 생겼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used가 use의 입장 바뀐 세 번째일 수도 있는데 이 자체로서 무슨 뜻도 있기 때문에 익숙한 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to가 아 지금 딴 거 쓰면 참 좋겠는데 뭐 딴, 그러니까 to 말고 뭐 at이나 in이나 for 이런 거 쓰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to를 썼어. 뭐의 to다? 전치사의 to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을 때 일단 doing. 그럼 얘에 대한 얘기는? 뭐뭐 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사용된다. 뭐 어떤 물, 뭐, 뭔가가 사용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wind can be used to generate electricity. 바람은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문장 할 때 여기 부사적으로 뽑았어. 뭐뭐 하기 위하여 어떤 물체가 사용된다 라는 표현을 많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for의 뜻은 뭐고 이거 on 뭐로 바꿀 수 있다? one. 경우에 따라서 on은 one이 아닌 every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one의 뜻의 어와 every의 뜻의 어는 다른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once a week 할 때는 once every week고요. for a day 할 때 어는 for one, 아, for a week 할 때 어는 for one week. 일주일 동안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meat. meat죠. is put에 대한 얘기. 그렇죠. 만약 고기가 넣어진다면 뜻이죠. 고기가 넣을 순 없죠. 오케이, 문제 풀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어구를 생략하고 읽으면 되겠네요. The tired, he worked hard. 그렇죠. The tired, he worked hard.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마치 분사구문 만들었다가 분사구문을 만들었다가 약간 친절 버전으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곤했던 사람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 같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에이, 빙이네. tired he worked hard. 근데 tired he worked hard 하면 너무 심하게 줄였잖아. 그래서 조금 미안해 갖고 no tired 이렇게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도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해서 읽으면 I fell asleep while I was watching TV. 생략을 안 하고 읽었는 거지. While watching TV. while watching TV. 그렇죠.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사구문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렇게 심표하고요. 잠든 사람하고 TV 보는 사람하고 같았으니까 요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됐더니 얘가 얘기하죠. 야, 비켜봐. 나도 분사야. 그래서 I fell asleep watching TV 하면서 이 분사구문을 보고 뭐라 그러냐.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어떻게 그말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라는 말은 해석을 어떻게 해라? TV 보다가 잠들었어. 뭐뭐 하다가 뭐 했어 이거다. 근데 좀 미안하니까 이걸 다시 되살아놔서 I fell asleep while watching TV 할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Practice the guitar every day before the concert if necessary. 그렇죠. 이번엔 예를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콘서트 전에 매일 기타 연습을 해라. 필요하면. 그렇죠. 만약 it에 대한 얘기. Practicing the guitar. 그렇죠. Practice the guitar. 됐습니까? Everyday까지 넣어도 되고. 매일 저 기타 연습하는 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necessary 같은 단어는 중상위 연습에 알고 있어야 될 단어이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4번. Young, she used to ride a bicycle. 그렇죠. 그래서 뭔 소리고? 어렸을 때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끝내지 말자 했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자전거 타고 했는데 요즘 안 타. 지금 안 타. 됐습니까? 마찬가지 어렸던 사람하고 자전거 타고 했던 사람을 봤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아이고 이번에 해서 young she used to ride a bicycle 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when young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Nate will be good for a week and put in the refrigerator. 그렇죠 if put in the, if put은 몇 번째 연속이라는 거 조심해야겠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다 했죠 아까 전에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생략된 부분들 얘를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 그래요? 이거 비록 그는 피곤했지만 그는 열심히 일했잖아. 그렇죠. 부사절이로. 이거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 그래요? 시간의 부사절이라 하죠.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거고. 시간의 부사절. 마찬가지 이걸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 그래요?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시간에 부사절 얘 조건에 부사절 그러니까 생략된 부분들이 다 공통점이 무슨 절 부분이다 절 부분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생략됐는데 이번엔 되살려 달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And she was a young artist, she was not famous. 그렇죠 그래서 뭔 소리고 어린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그녀는 라기보다는 유명하지 않았다. 아, 어려운 아티스트였을 때. 그렇죠 이건 참 이런 애들을 보고 reason의 애들이라 그래 time의 애들이라 그래 그렇죠 when she was a young artist she was not famous 이거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When you are in danger, you should call me. 그렇죠 그래서 뭔 소리고 처했을 때 너는 나를 불러야 하네. 그렇죠 when you are in danger when in danger 그래서 주어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3번. When she was a little child, she wanted to become the president.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어린 시절 그녀는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했다. 그렇죠. 계속해서 3번. Though he was in Paris, he has not visited the Louvre Museum. 오케이, 어딘가 틀렸습니다. 그, he was in Paris. He has not visited the Louvre Museum. 어디가 틀렸을까?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이거는 네가 틀린 걸 보면 시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덜 됐단 얘기야.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뭔 소린지 알겠죠? 무슨 해석하면 뭔 뜻입니까,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어부터 시작해서 뮤지엄까지가 전체적으로 뭔 얘기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파리에 갔어. 파리라면 제일 유명한 곳이 루브르인데 거기도 안 갔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라는 얘기는 이게 이 행동이 어떻게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방문 안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방문 안 했다는 얘기는 그가 현재 있는 장소는 어딜까? 파리죠. 이렇게 방문을 안 했대. 이렇게, 요렇게 방문을 안 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이 아니고 완료적인 거예요.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느냐? Yes를 넣을 수 있단 말이야. He has not visited the Louvre Museum yet. Not yet. 아직 방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과거 시점이 나와. 말은 할수 있어. 언제 몇월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가 뭐한 이유로 뭐 그가 과거에 어떤 순간 파리에 도착했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박 3일 있었다. 그렇죠? 지금도 파리에 있다. 이 기간 동안 안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됐을까? 그렇죠. Though he is in Par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현재 파리에 있지만, 파리라는 장소에 있지만, 그가 파리에 도착한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 방문 안 했다라면 완료경험 계속 결과적인 경제요법이다. 완료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경험적인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참에 시제에 대한 우리말 시제하고 영어 시제는 뭔가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통해서 그가 현재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가서 파리에 간건 분명히 과거야. 근데 현재도 파리에 있는데 완료적으로 현재 완료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방문 안 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was면은 he didn't visit 이러면 was 또는 he hadn't visited 이런 거면 was 그렇습니까? 근데 얘도 약간 뭔가 안 맞아 들어간 것 같은데 뭐이 정도 알아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야, 그래서 가능하다면 나랑 같이 가자. Come with me if possible. 왜 생략된 말? If you are possible 아니야? 왜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If 뭐 대신 왔으니까? Coming When me 대신 왔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강에서 수영할 땐 조심해야 돼. You should be careful while swimming in the river. I went swimming in the 뭐 while 해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when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when swimming in the river 해도 되고 when 대신에 쓸수 있는 짧은 거 as를 쓸 수도 있겠죠. 뭐 while도 상관없고 you should be careful when swimming.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When you are swimming in the river. 그녀는 비록 게을렀지만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해요. Though lazy, she used to take a walk after lunch. Lady, she used to take a walk after lunch. 그렇다면 생략된 말. Though she was lazy. 그지. But she was lazy. She used to take a walk after lunch.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음악을 듣는 동안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While listening to the music, she drew a picture. 오케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While While listening to music, she drew a picture가 되겠죠. While listening to music. She drew a pictur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생겼던 말. She was. 그렇죠. While she was. 그러니까 이거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느 동작이야? 아니죠. 아, 맞네요.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필요하면 오늘 밤에 전화해. If necessary, call me tonight. 그렇죠. Call me tonight if necessary 해서 그런 거고요.
necessary. Only tonight. 그럼 생략된 말. If it is necessary.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 Only me tonight.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바로 워크북 들어갈게요. 됐습니까? 하면서 하겠습니다. 생략엔 두 가지 생략이 있는데 공통 부분의 생략과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be 동사의 생략 두 가지 정도가 있다. 네? 백삼이 없어? 어? 진짜네? 아 이거 내가 프린트할 때 잘못했나 보다. 잠깐만요. 이게 챕터 뭐였더라? 10이죠? 잘못 만들었구나. 아 이거 맞네. 이거 보고 내가 그랬군요. 어? 여기도 없네? 뭐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102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읽으면 되겠네요. They went to the park and played soccer. 그렇죠. They went to the park and played soccer. 공원에 가서 축구했다고요. 계속해서 2번. Judy is good at math, but I'm not. 그렇죠. Good at math를 생략할 수가 있죠. Judy is good at math, but I'm not.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지. 그렇습니까? Give you a ride. Give you a ride만 생각하는 거죠. I'll give you a ride if you want me to. 무슨 뜻이다? 너에게 자전거를 줄게. 이거 Give you a ride는 차 태워준다는 뜻입니다. I'll give you a ride. 내가 너 태워줄게. If you want me to. 네가 좀 만약 네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략된 말을 lucky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I came here because I just wanted to come here. 그렇죠. Wanted to come here. I came here because I just wanted to come here.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뭘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 came here 같은 거 뭐 중1도 아니고 to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는 애들이 걸러내는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My aunt lives in Seoul and my uncle lives in Daegu. 그렇죠. My aunt lives in Seoul and my uncle lives in Daegu. 그래서 lives를 생략해버린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Jane sings better than Kate sings. 그렇죠. Jane sings better than Kate sings. I sing better than 뭐 다은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한국 음식을 먹었지만 그녀는 먹지 않았다. I ate Korean food, but she didn't. 아닌데요. But she didn't. 자, wouldn't를 넣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wouldn't가 고집의 뜻이 있어. wouldn't는 나는 Korean food를 먹었지만 그냥 안 먹으려 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그냥 안 먹으려 했다가 아니고 안 먹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ut she didn't인 거죠. 그럼 didn't 뒤에 생략된 말. 그렇죠. I ate Korean food, but she didn't eat Korean food. Didn't eat 하진 않죠. Didn't eat Korean food. Didn't만 남겨놓을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면 써도 돼. You can use my smartphone if you want to. If you want to. 그렇죠. 생략된 말. Use my cell phone. If you want to use my cell phone. Use my cell phone을, 스마트폰을 생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략된 걸 되살려주세요. My cat is bigger than Mike's cat. 그렇죠. My cat is. 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더 쓰려면. My cat is bigger than Mike's cat is. My ca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He speaks English well,
그렇죠. He speaks English well, but I don't speak English well. 그는 영어를 잘하지만 나는 못한다. Okay, speak English well. 생략됐고요. 그리고 3번. Some boys come to the theater and the others. D 없고요. And. And others went to the park. Okay, 어떤 애들은 극장 갔고 어떤 또 다른 어떤 애들은 공원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는 some others란 구조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0명은, 예를 들어서 뭐, 뛰어러 갔다. 한 또 30명은 어디 갔다.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 뭐, 딴 데 간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 남아있다. 이 문장 속에 언급하지 않은 녀석도 남아있었다 할 때는 이거고요. 만약에 나머지 애들이 싹 다, 어떤 애들은 극장 갔고 나머지 애들은 싹 다 공원 갔으면 여기다가 이 써준단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얘 제목을 바꿀 때가 되었군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가정법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까지 못 잤다. 증상이 자, 시험이 48일 정도 남았네요. 아, 오늘 밥 30분 정도 남았어. 안에 율무가 있는 거야. 근데 율무로 다 빼곱한 거 반이 반이 밥이야. 헐. 그래서 나 율무 5과 7과 아무래도 7과까지 시험 범위 들어가겠죠. 5, 6, 7 지금 몇 과 하고 있어요? 5과 하는 거 같아. 5과 5과 뭐 어쩌려고 그러냐? 뭐 대충 하는 거야? 애들 막 대충 가르치고 고등학교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늘 되게 읽기는 많이 시켜. 들을 때마다 읽기 시켜. 알아서 하시겠죠? 자, 그래서 나처럼 수업하나요? 그런 아빠는 그래도 10번도 읽고 꼼꼼한데 글쎄요 너무 꼼꼼하기만 했죠. 포커스 80부터 85, 총 6개의 포커스 이루어져 있는데, 과정법 과거, 과정법 과거 완료를 한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좀 얘기해줘요. 과정법 과거? 오케이. 무슨,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을 때 쓴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현재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사용하는 동사의 꼬라지가 비동사나 일반 동사는 과거형. 근데 비동사 같은 경우에도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었어. 뭘 써야 할 경우에도 was를 써야 할 경우에도 뭘 쓰는 게 특이했다. If I 그래서 만약 내가 너가 될 수가 없는데 만약 내가 너라면이라는 표현이 가정법 과거로 어떻게 됩니까? If I were you 한단 말이야. If I was you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If I were you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동사의 형태들이 can을 쓸 상황이면 could, will을 쓸 상황이면 would, shall을 쓸 상황이면 should, shall, should, may를 쓸 상황이면 might, may, might, will, would, can, could.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써야 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됩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 직설법,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로 바꿔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한테 이긴 이유가 가정법이 됐기 때문이라 했죠. 그니까 네안데르탈인들이 훨씬 더 육체적이거나 신체적인 능력들은 훨씬 더 강합니다. 1대1로 다구리 붙으면 걔들이 그냥 우리 두 개국으로 박살을 냈을 거예요.
됐습니까? 하지만 걔들은 야 만약 쟤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만약 쟤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네? 네안데르탈인 하고 호모사피엔스가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좀 가설이 생존 경쟁을 했다. 누가 지구상에나 살아남을 것인가 경쟁을 하던 시대가 있을 때 옛날에 그때 뭐, 보면은 네안데르탈인 신체적 조건이 훨씬 더 나은데 도대체 왜 네안데르탈인들은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자가 되어 지배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우월한도 그렇지만 하여튼 살아남은 존재가 됐는가 왜 서바이브 했느냐 분석한 것 중에 인간의 언어체계 사피엔스들은 가정법이 가능했는데 걔들은 불가능했던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얘기 일단 이 형식을 보세요. 여기에 있는 거 과거의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할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특징은 if 블라블라 자리에는 head pp를 쓰고 head bin이 아니고 head pp를 쓰고 그 다음에 주절 자리에는 would, should, could, have pp를 쓰죠. 그러니까 이게 7과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과거는 이미 했고 과거 완료가 그리고 이게 보통 뭘 표현할 때 쓸 수 있다? 후회죠, 후회. 과거에,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아, 참. 이런 거 할 때 쓴다. 그리고 이거는 직설법 무슨 시제? 직설법 과거. 됐습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보는 거. 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 점을 후회한다. 라는 표현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알면 이건 거저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뭐였더라? 자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 내가 너였으면 좋겠어. I wish I were you. 그렇죠. I wish that I were you. I wish I were you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I wish 뒤에 가정법 과거가 오면 현재 불가능한 것을 현재 바라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직설법으로 하면 I wish I were you는 I am sorry that I am not you 라는 직설법 현재 I am sorry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게 또 뭐였냐면 I regret that I am not you. regret 뭐하다? 유감스러워하다 후회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이라고 내가 너를 더 일찍 만났으면 이라고 바래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I wish I could met you. I had met you earlier.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한다고. 그게 가정법 과거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더 일찍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현재 바란단 말입니다. wish가, I wish the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라는 거 현재인데, 가정법 과거 와서 I wish I were you 하면 내가 현재 너에게 현재 바란다. 그래서 이 부분, I wish 이 부분 해석할 때 갖고, 뭐, 언제 뭐이길 언제 바란다라는 얘기 계속 할 거야, 해석할 때. 일부. 그러니까 내가 현재 너에게 현재 바란다는 I wish I were you. 내가 과거의 너를 더 일찍 만났기를 현재 바란다는 I wish I had met you earlier가 된다. 그리고 I wish I had met you earlier를 직설법 과거로 바꾸면 I am sorry that I didn't meet you earlier가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as if 이건 아직 안 배웠죠. 배웠지 않나 근데? 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 표현.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러니까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이 야 니들 청소 안 해? 막 이러면서 얘기해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마치 언제 선생님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 표현을 할 때 쓰고 또 과거에 뭐인 것처럼 이런 거 할 때 쓴다 근데 형태는 현재 뭐인 것처럼인데 동사의 형태는 과거고 과거에 뭐인 것처럼인데 형태는 과거 시제가 아니고 헤드 PP 과거 완료 시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거에 뭐
그런 표현까지는 안 가요. 왜냐하면 후회, 자, 이게 후회 같은 거 한다 쓴다 했죠. 이런 거 할 때. 그럼 후회라는 거는 어떻게 후회를 해? 이렇게 후회하는 거지. 이거보다 뭐 더 과거에 후회하고 이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발견하면 얘기해 주세요.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얘기 할 건데요. 이거는 뭐냐? 공기가 없다면, 현재 공기가 없다면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을 텐데, 뭐 이런 거. 현재 공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without air 한 다음에 뒷부분에 모든 all living things가 죽을 텐데라는 건 뭐 어떤 형태가 되겠어? 가정법 과거가 되고, 그래서 without air all living things would di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과거에 네가 날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다 치자. 그럴 땐 네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었을 텐데 이런 거. 그때는 without you 한 다음에 주절 나올 때는 would have pp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without you I would have died.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늘 또 배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혼합 가정법은 뭐냐? 이게 완전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막 섞는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너를 과거에 더 일찍 만났다면 지금 행복할 텐데. 그건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는 거. 이런 건 원래 내가 그러니까 지금 배웠던 건 내가 과거에 더 일찍 만났다면 과거에 더 행복했을 텐데까지는 여기서 배운 거야. 그러면 내가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나는 과거에 더 행복했을 텐데라면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have been happier. 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났으면 지금 더 행복할 때란 할 텐데라는 표현은 앞부분은 만약 내가 뭐 했었던 게 과거에 안 했던 건데 과거에 그랬다면이고 그 다음에 텐데 부분은 지금 어떨 텐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be happie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뭔가 알겠지. 됐습니까? 자, 가정법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이 아닌 거, 현재 현실이 아닌 걸 가정하는 건 가정법 과거. 과거의 현실이 아니었던 걸 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실제로 이러하지 않았었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언제 또는 언제, 현재 또는 미래에 이러하지 않을 일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거나. 낫이 있었다면, 낫, 직접법 바꿀 때 뭐, 낫이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생기고, 뭐 이런 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난 과거에 더 행복해졌을 텐데라 표현은 사실은 안 만났잖아. Actually, I didn't meet you earlier, so I was not happier. 이렇게 된 거. 다시 막 들어가지고. 그때 쓰는 어법이다. 보통, 언제의 사실이나 언제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냐에 따라서, 현재의 사실이나 상황을 현재의 사실이나 상황 아닌 걸로 표현할 때 가정법 과거. 과거에 그랬지 않았던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며 주어의 수나 인칭의 관계 없이 어느 정도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 뭘 써야 될 경우에도 what를 써야 될 경우에도 what를 쓰는 경우를 이렇게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에는 크게 if 가정법과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했던 것은 사실은 이런 거 이미 다 했죠 여기까지. 그니까 그래서 if I were you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이 아닌 겁니다. 형태는 과거지만 그래서 자 우리 얘들 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뭘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내가 그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거 표시를 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는데 자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기를 우리가 약속했냐? If I were you, I would obey the company's regulations. Regulation 뭡니까? 규칙, 규율이죠. regulate는 뭘까? regulate. 규제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bey는 뭘까? 복종하다. 어? 명령하다. 복종하다. 같은 말은 follow죠. yes, sir.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자, 내가 아까 전에 이 부분의 문법을 해석을 통해서 내가 이걸 알고 있다 그랬어.
그래서 if I were you, I would obey the company's regulation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약 언제 너라면 이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너라면이요? 현재 너라면. 그러나 현재 네가 아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현재 너라면 나는 언제 뭐 할 텐데? 회사의 규칙을 따를 텐데 점점점까지 있습니까? 그러나 but I am not you, so I will not obey the company's regulations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자,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if가 있는데 빠진 부분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자, 지금 쓴 이 문장의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뭐에 무슨 소리라 그래요? 그쵸.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 언제 비가 온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비가 내린다면. 그리고 얘는 텐데가 아니고 나는 집에 있을 것이 다 이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if가 붙었는데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을 보고 뭐라 한다? 가정법이 나온단 말이야. 얘는 그냥 다 이러는 거야. 집에 있을 것이 다. 됐습니까? 그게 이건 조건절이고요. 지금 하는 건 조건절. if로 if가 들어 있는 거 if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 if가 뒤에 있습니다. I will be at home if it rains 해도 돼요. 지금 공부할 때는 if가 자꾸 먼저 나와. 근데 이 문장 어떻게 I would obey the company's regulations if I were you 했답니다. 뭐 어쨌든 if가 들어 있는데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들은 조건절이고요. 텐데 점점점 하는 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태는 head 플러스 PPO고 그 다음에 조동사 뭐 will이면 would, can이면 shall이면 should, may이면 might 한다라는 거. should have PP, would have PP. 그리고 should have PP는 이미 만나본 적 있어. I should have gone to bed earlier 가 뭔 뜻이었어? I should have gone to bed earlier. 그쵸. 근데 안 그랬어. 라고 배운 적 있죠. 이미 1학기 때 나온 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should have PP 하는지 would have PP. 자, 그래서 if I had been you, I would have done the homework. 그래서 내가 언제 뭐라면? 과거에 너라면. 과거에 너였다면. I would have done the homework. 나는 언제? 숙제를 끝냈었을 텐데 점점점 but I wasn't you. I didn't do my homework. 좀 내용은 이상하지만 문법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혼합가정법 나오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 보다는 이거 보는 게 좋겠어요. If I had gone to bed earlier, I would not be late for school today. 자, 내가 언제 뭐 했더라면 내가 침대 가긴 뭘 침대가 아니, 자러 갔더라면. 내가 과거에 일찍 자러 갔었더라면 과거에 일찍 자러 안 갔어. 난 그럼 언제 학교에 지각 안 했을 텐데 would 내가 과거에 지각 안 했을 때는 I wouldn't have been late for가 지금 여기에 뭐야 지금 여기 가정부 과거 완료면 여기도 만약에 똑같이 가정부 과거 완료라면 어떻게 돼야 됐어? I wouldn't have been late for school yesterday. 나는 어제 지각, 내가 과거에 너 일찍 자러 갔다면, 과거인 어제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과거에 어젯밤을 얘기하는 거죠. 어젯밤에 더 일찍 자러 갔었다면, 나는 현재인 오늘 지각 안 할 텐데. 이걸 보고 혼합가정법이야. 과거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무슨 일이 현재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하기 때문에 과거에 안 그랬으면 또는 과거에 뭐 했으면 현재 어떨 텐데 현재 어떻게 할 텐데 하는 형태는 자 여기에 would 동사 원형이죠. 여기에 would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단 말이야. 텐데 부분에 주절 부분에 결국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I wish I could ride a motorcycle.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랍니까? 현재 바라죠. 언제 뭐 하기를? 현재 모터사이클 타기를. 그렇죠. 나는 현재
모터사이클 탈수있기를현재바란단말이에요근데 actually I can't ride a motorcycle now 지금못한다근데그러기를바란다자이게신기한게이렇게하면뭔뜻이에요나는모터사이클을탈수있었다그렇죠이건과거에탈수있었다는데이렇게돼버리니까현재타고싶다근데못한다현재하고싶은데못한다여기 not이 없기때문에여기만약 not이 있다면안하고싶은데해야된다가되는거예요현재그다음에 I wish my brother 자여기 head plus pp 보이죠 I wish my brother had been a teacher 그러면나는언제바란다현재바라죠누가언제뭐였기를우리형이저선생님이였기를지금바란다 But actually my brother was not a teacher 그러니까 I am sorry that I am sorry 하면언제 sorry 야현재 sorry that my brother wasn't a teacher 과거에선생님이아니었다는점이지금와서해석하자됐습니까뭐야갑자기그다음에 as if 쓸수도있고 as do 를쓰기도합니다 as if as do 를써서 as if 가족부과거와 as if 가족부과거완료가있는데뭔얘기냐 Tom acts as if he were my brother 그래서 Tom 이자이거는요렇게돼있죠그렇죠요렇게돼있으면요거의명칭은 as if 가정법과거죠그렇죠그럼 as if 가정법과거는무슨시대를따라간다요시대를따라간다그러니까현재시대여기현재기때문에이게현재인것처럼현재아닌데현재인것처럼뭐뭐한다이런얘기하는겁니다그래서 Tom acts as if he were my brother 저 he 인데 were 가오고있어그러면 Tom 이언제행동을합니까현재행동하는거죠마치언제내 brother 인것처럼현재내 brother 인것처럼현재행동한다됐습니까오케이근데만약에네됐고요그다음에이거는 he talks as if he had finished the work by himself by himself 에대한얘기그래서바꿔쓸수있는건 without 그가아니고언론이었죠 by oneself 를제일먼저배우고언론이었죠 without others help 는 for himself 라니까그러니까내용은내봐도 by himself 가지고 for 를써야될것같은데그냥이렇게돼있네요됐습니까우리는 for 를넣어서해석합시다남의도움받지않고내용상그렇잖아됐습니까그래서 he talks as if he had finished the work by for himself 했으니까그가언제말합니까 okay, 마치그가언제뭐한것처럼과거에항상동시에일을했던것처럼그렇죠과거에한것처럼지금얘기한다과거에일을한것처럼과거에 finish 라는행동을한것처럼지금와서얘기하고있다이런얘기입니다됐습니까그래서뭐살더붙인거는요정도밖에없습니다요거하고여기안바뀌었어이거하고이정도이것도사실다한거고요됐습니다근데한번밖에안했으니까까먹었죠그쵸정식으로한거한번밖에그래서한번더하는거죠자 if 가정법과거에대한얘기시작했습니다가정법과거는얘기했던얘기쭉나옵니다현재의사실이나상황과반대되는중요한건키는핵심이현재입니다반대라는얘기가정하거나상상할때쓰는데형태는 if 이게뭐지금설명할때는 if 를먼저얘기하는데이거이부분이주절입니다이부분이주절이고이게가정법부분이에요가정하는부분어쨌든여기에는 if 주어과거형그다음에주어 would do could do should do might do 등의형태를쓴다이게조동사의과거형도있는거죠조건문은여기에조동사의현재의 will 이런거죠 can 이런거죠만약라면뭐뭐일텐데점점점의의미다
특히 비동사의 과거의 경우에는 상관없이 뭐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 원칙이 조금씩 흔들리는 경우도 있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여기 지금 바로 가정법 과거와 네? 흔들리고 있어요. 예, was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가정법 과거와 직설법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If I didn't know his phone number, I couldn't call him. 그래서 내가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 할 텐데요? 현재 그의 번호를 안다면 현재 그의 가족. 오케이. 또 다시 보고서 해석하세요. If I didn't know his, 일단 소리내어 읽으세요. 이 부분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니까 뭐? If I didn't know his phone number, I couldn't call him. 좀 뭔 소리다? 때문에가 우리 안만 봐도 나는 때문에가 안 보이는데 because I didn't know his phone number I couldn't call him입니까? 오케이 다시 해석해 보세요. 자 언제라는 말도 꼭 넣습니다. 다시. 때문에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현재 그의 폰 넘버를 모른다면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한번 보여줄 거야. 다음부터는 맞춰서 하세요. If I didn't know his phone number, I couldn't call him. 만약 내가 현재 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몰랐다면 하면 안 돼. 만약 내가 현재 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나는 현재 그에게 전화할 수 없을 텐데라고. 내가 만약 현재 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현재 그에게 전화할 수 없을 텐데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밑에 직설법 As I know his phone number, I can call him. 내가 언제 뭐 하기 때문에 언제 뭐 한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현재 그의 폰 넘버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다. 현재 전화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if she were rich she would buy a boat. 뭔 소리예요? 만약 그녀가 부자라면 현재 부자라면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현재 부자라면 그녀는 보트를 살 텐데. 그렇죠. 살 텐데 점점점이라고. 그러면 as she is not rich, she can't buy a boat는 그녀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보트를 살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특징적인 것들 문법적인 뭐 수학처럼 가르쳐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특징적인 걸 보면 여기에는 not이 있고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과거 형태죠. 근데 이게 직설법으로 바뀔 땐 not이 빠지고 무슨 시제?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couldn't 였는데 not 빠지면서 현재로 can could이 되는 거. 이런 것들. 마찬가지 그녀가 현재 부자라면 현재 보트를 살 텐데 점점점이었는데 현재 부자가 여기 not 없으니까 여기 not 들어오죠.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 수가 없다. couldn't buy가 아니고 can't buy가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다. 예, 그러면 숙제를 해야 될 거 뭐가 있느냐?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들은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직설법으로 바꿔서 써오는지 생각해 둡니다. 그러니까 쓰거나 또 생각해 두기. 그 다음에 if you don't try again, you may not succeed.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조사해야 될 건 성공한이 뭐고 성공이 뭐고 성공하다가 뭔지 얘는 뭐예요?
카라테죠, 카라테. 그 다음에 address의 뜻이 동사로서의 뜻도 찾아오기 바랍니다. 동사로서의 뜻이고 명사로서는 주소죠. 그 다음에 만약 내가 건축가라면 멋진 집을 지을 텐데. 네, 만약 그가 교실에 있다면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만약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사고 현장을 찍을 수 있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사고 현장이 뭐예요? 사고 현장? X, Y, Z. 만약 내가 새라면 노예를 나갈 수 있을 텐데. 만약 그가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누가 더 행복할 텐데요? 내가 그가. 자,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갑니다.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나 상황에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것을 가정사상할 때 쓰기 때문에 보통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표현을 할 때 가능하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는 if I had met you earlier, if I had met you earlier, I could have been happier. 그러니까 했다면 과거에 했다면 과거 이번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는 앞에서 봤죠. 그러니까 그래서 if I had left the house on time, I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일단 익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거 볼까요 두 번. Left the house on time, I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오케이, 뭐 궁금할 필요 없이 뭔 소리,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만약 내가 그 시간에 집을 떠났다면. 그 과거에란 말 꼭 넣어주세요. 내가 만약 그 시간에 집을 나섰더라면. 내가 기차를 놓치지는 않았을 텐데. 뭐 하나 빠졌죠? 현재. 과거에 놓치지 않았을 텐데. I wouldn't. 만약에 넌 지금 복합 과정법 한 거야, 복합. 그러니까 과거에 더 일찍 나섰다면 현재 안 놓칠 텐데 하고 싶으면 if I had left the house on time, I wouldn't miss the train. 이건 과거에 떠나 더 일찍 제 시간에 집을 나섰더라면 나는 과거에 놓치지 않았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설법 읽고 뜻. As I didn't leave the house on time, I missed the train. 오케이. 그래서 뭔 뜻? 내가 그 시간에 집을 과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기차를 과거에 놓쳤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만약 내가 과거에 했었더라면인데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가 되는 거죠. not이 없으니까 not 들어오고요. 여기 had pp니까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wouldn't have pp는 not이니까 나가 없어지고 뭐 여기는 내용상 이거 다 날라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스드만 남게 되는 거죠. 나 빠져나가 버리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you had taken my advice, you would not have failed. 그다음에 if he had not lost his wallet, John wouldn't have walked home. 이건 왜 이렇게, 여기는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에 he 대신에 뭘 써야 되고. 이 대신에 John을 써야 되고 여기에다가 he를 써야 되는 게 맞죠. If John had not lost his wallet, he wouldn't have walked on. As she was busy today, I didn't invite her. 그 다음에 if you had asked him, he 뭐 그다음에 if they her, they wouldn't have won. 자, train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있습니까? 명사로서도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로서의 뜻도 있죠. 그 다음에 if I hadn't lost your address, address는 또 나왔죠. 그 다음에 if new cars less expensive, I could have bought a new one. 원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일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
만약 내가 그 가방이 세일 중인 것을 과거에 몰랐다면 나는 과거에 그걸 사지 않았을 텐데. 만약 과거에 너무 높지 않았다면, 아니네. 만약 너무 높지 않다면 오늘 낚시하러 갔을 텐데. 자, 가정법 과거 아닙니다, 이거. 일기 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도 일기 쓸 때는 과거인 거죠, 내용은. 만약 내가 폴을 보았다면 그의 책을 돌려주었을 텐데, 만약 그녀가 숙대를 했었다면 선생님이 그녀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참. 자, 앞페이지 있죠? 앞페이지 가정법 과거에 여기도 얘들은 만약이니까 얘들 직설법 문장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B 같은 경우에 직설법 생각하시면 되겠죠. A 같은 경우는 직설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C도 직설법 문장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 I wish 가정법 과거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정법 과거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I wish 가정법 과거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파트 1과 파트 2. 안 되는데요. 입만 살아가지고. I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라면 좋을 텐데, 현재 뭐뭐 한다면 좋을 텐데란 뜻으로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뭐할때 쓴다. 그래서 I wish I had a big car. 내가 언제 뭐 한다? 현재 말한다. 언제 뭐 하기를? 내가 현재가 정수할게. 현재 커다란 차를 갖고 있기를 현재 말한다. 그런데 나는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I am sorry, I regret 하고 갔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긴 that이 생략됐고요. 여긴 다 that. I don't have a big car. 나는 어떻다? 언제 어떻다? 현재 유감스럽다. 내가 언제 뭐 하지 않아서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뭐뭐 했다면 좋았었을 텐데 점점점 텐데란 뜻으로 과거 사실과 반대되거나 과거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을 소망할 때 쓴다. I wish he had seen the TV program. 나는 언제 말한다? 그가 언제 뭐 했기를? 제가 과거에 TV를 보기를. 그래서 내가 언제 유감스럽다? 근데 유감스럽다. 그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생략된 that 있죠? 여기에 생략된 that은 부사절을 이끄는 that이야. 보통 that은 일반적으로 명사절을 이끌죠. 그러면 얘는 왜 부사절일까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이따 쓰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y are you sorry? 됐습니까? 근데 regret that 뒤에 있는 건 명사절입니다. 얘가 후회하다고 무엇을 후회하다거든요. 똑같이 대시 생각되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I wish I owned the video record. I wish I had known the truth. I'm sorry I didn't study hard in my school days. I'm sorry I don't have a lot of money. 얘들은 직설법 생각해 주세요. 좋습니다. 뭐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더 자주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네요. 좋았을 텐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지만 해석은 제가 얘기한 대로 언제 뭐 한다, 현재 말한다, 언제 뭐 하기를, 현재 뭐 하기를 아니면 과거에 뭐뭐 했었기를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직설법 생각해두면 되겠죠. 내가 일본을 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가 그 차를 타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보기에 채점한 거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 과거와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자, as if의 뜻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왔을 때는, 언제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현재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현재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현재 마치 뭐, 그러니까 현재 뭐가 아닌데, 현재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 한다. 이런 얘기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와 같은, 자, 잠깐만요. 이 현재란 말 지워야 되겠네요. 주절의 동사와 같은 때를 나타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미래인 건 잘 없지만, 보통 현재 또는 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절의 동사와 같은 때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기에 아닌데 또는 맞는데, 여기 뭐 not이 들어있으면, 여기 not이 들어있으면 아닌데 맞는 것처럼, 아, 맞는데 아닌 것처럼이야. 맞는데 아닌 것처럼이고, not이 없으면 아닌데 맞는 것처럼. not이 있으면 해석이 마치 아닌 것처럼이잖아. 근데 맞단 말이야, 현실은. 맞는데 아닌 것처럼. not이 있으면 마치 아닌 것처럼인데 사실은 맞는데 아닌 것처럼이잖아. not이 없으면 그렇죠. 뭐뭐인 것처럼이잖아. 그냥 not이 없으면 뭐뭐인 것처럼 아닌데인 것처럼 된다고. 그래서 she acts as if she were a king. 그래서 그녀, 이것도 해석은 그녀가 언제 뭐한다, 언제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맞춰줘야 되고, 지금 여기에 이게 뭐니까, as if 가정부 과거니까 요 시제랑 같은 걸, 같은 시제를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얘, 단어 자체만 보면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야. 근데 이게 as if 가정부 과거 완료기 때문에, 아니 과거기 때문에 현재 이거인 것처럼 현재 이거 한다,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언제 행동한다, 현재 이거다. 마치 그녀가 언제 뭐인 것처럼. 그래서 in fact she is not a queen. 여기에 is not, 여기 not 없죠? not 없죠? 그러니까 현재 뭐뭐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 head plus p가 오겠죠? 이름처럼. 그래서 마치 한 단,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보다 한 단계 앞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he talks. 자 그러면 뭐 이거에 설명한 게, 만약에 she acts가 아니고 she acted다. 그러면 그녀가 언제 행동한다? 과거에 행동한다. 마치 언제 뭐인 것처럼? 과거에 영향. 그러니까 과거에 영향인 것처럼 과거에 행동했다가 되고, in fact she was not a queen이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설명인데 이게.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앞선 때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뭐냐? He talks as if he had known everything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언제 말을 하는 겁니까? 현재 말을 하는 거죠. 마치 언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현재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아니죠. 여기가 현재인데 앞섰다 했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가 언제 말한다? 마치 언제 뭐 한 것처럼? 모든 걸 알고 싶어. 과거에란 말 넣어야죠. 여기 현재니까. 그가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모든 걸 다 알고, 그때 당시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아, 뭐 알고 있었어. 몰랐으면서. 그래서 in fact he didn't know everything. 사실은 그가 언제 모든 걸 몰랐다? 과거의 모든 걸. 그러면 이번엔 만약에 he talks가 아니고 he talked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제 말합니까? 과거에 말한 거죠. He talked as if he had known everything. 하면 그가 과거에 말했다. 마치 언제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in fact he hadn't 해야 된다고요. hadn't know가 어딨나? hadn't known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she isn't my sister but she speaks as if she were my sister 이거 있네요. Lisa is not a singer but she sings as if. 여기에 언제 가수가 아니랍니까? 현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 지금 왜 이런 것들이 와서 여러 개의 문장을 붙여놨는지를 시제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시제고 여기에 이시제니까 여기에는 as if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냐가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okay, Gary didn't visit Paris, but he talk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걸 써야 되겠?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He doesn't invent the most, but he acts 어쩌고. In fact, he is smart를 가지고 he talks as if he were not smart. Okay, 여기에 무슨 시제고 여기에 이렇게 되죠. 있습니까? 이걸 보고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In fact, he didn't see the accident. He talks as if. In fact, she is a lawyer. She acts. 그는 미국인이 아니다.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마치 미국에서는 말한다. 아니었다야 아니다야. 됐습니까? 헤이, 이건 무슨 시제야? 됐습니까? 그녀는 부자가 아니었다. 부자가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톰은 마치 소년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의사였던 것처럼 행동한다. 무슨 시제? 무슨 시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without 또는 before 같은 겁니다. 이건 두 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개를 하는 거예요. without, before가 같은 뜻이 될 수도 있다. 근데 if도 안 보이는데 이게 뭐 알고 보니까 가정법이 될 수 있더라. 뭐 이런 표현 있잖아. 뭐 물이 없다면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네가 없다면 뭐 이런 거. 뭐 네가 없었다면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ithout 또는 before 여기는 뭐가 하나 없고요. 얘들이 다 전치사니까 것이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현재 없다면 또는 과거에 없었다면 다 될 수 있어. 그럼 현재 없다면이라고 얘기하는지 과거에 없었다면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누가 결정한다? 뒤에 나오는 주절 부분의 형태를 보고. 뭐 would have pp면 과거에 없었다면이고 would do, would 동사 원형이면 현재 없다면. 그래서 이 가정법 과거는 여기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의 가정법 과거의 주절 부분이었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에서 if 부분은 그냥 동사의 과거형이었고 주절 부분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었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뭐가 현재 없다면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뒷부분이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은 가정법 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없다면 현재 뭐뭐 할 텐데 또는 하지 않을 텐데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if it were not for로 바꿀 수 있다. 뭐 without이나 before 대신에 if it were not for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면 없다면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without water, but for water, nothing could survive.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가 요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 뭐가 되는 거고 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언제 물이 없다면이 되는 거야. 현재 물이 없다면. 그럼 이 부분의 해석은 그 어떤 것도 언제 현재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가정법 과거라니까. 현재 물이 없다면 현재 그 무엇도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냐? If it were not for water, nothing could survive. 그래서 언제 물이 없? 이 부분을 이렇게 봤더니 또 여기 이렇게 보니까 다르 보이죠? 이거 뭐의 형태야 이게? 이 다야? 이 말이 다야? 가정법 과거의 형태죠. 그래서 언제 물이 없다면 언제 그 무엇도 생존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 다음 이번에 이 부분은 못 바뀌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겉만 온다 그랬죠. 겉.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알 수가 없어. 어디를 봐야 된다? 이렇게 주절 부분을 봐야지. 아 이게 가정법 과거구나. 과거 완료구나.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는 would have pp, could have pp였죠.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다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뭐가 되는 거야? had 플러스 뭘 집어넣는 거야? had 플러스 pp를 넣으니까 had been이 되는 거죠. not 넣어서 had, if it had not been for 뭐라고요? it had not been for 얘는 뭐라고? if it were not for
있습니까? 영어는 입소 중요하죠. 입에 붙여야죠. 그래서 without your advice와 묻고 현재 너의 충고가 없다면인지 과거에 너의 충고가 없었다면인지는 아직 몰라. 그런데 뒤에 봤더니 I would have failed 돼 있죠. 그러면 나는 언제 실패했을 텐데요? 과거에 그러면 언제 너의 충고가 없었다면이야? 과거에 네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과거에 실패했을 텐데 과거에 네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엔 이게 되는 거예요. If it were not for가 아니고 If it had not been for. 그래서 뭐라고요? If it had not been for your advice, I would have failed. 그래서 언제 너의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언제 뭐할 텐데 나는 과거에 실패했을 텐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killful이 뭔지 모르면 조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런 거 서술형 문제에서 뭐 써야 되는 거, have had 써야 되는 거 서술형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You might have had an accident. 그다음에 if it were not for enough rain, all plants would die. 오케이, 여기하고 보이죠? 여기하고 Might have PP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각각. 하나는 뭐고, 가정법 뭐고, 하나는 가정법 뭔 거죠. 그 다음에, if without your efforts, we could not have succeeded. 하고 있죠. effort가 뭔 뜻이에요?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could not have succeeded 형태가 보이니까 요거를 보고, 이 부분 without your efforts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는 could not have succeeded이기 때문에 얘가 뭐다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얘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But for the children, she would not learn how to drive. 오케이, 그래서 how to drive를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그래서 뭐? How she should drive. 오케이. 그다음에 그거 없었다면 우리는 시합에 졌을 것이다. 언제 없었다면 언제 졌을 것이다요? 현재 과거에 없다면 과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법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직설법이 가능한데요. 이거 설명해서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게 물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현재 생존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물 덕분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thanks for water, living things can survive. 생명체들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만약에 없었다면 나는 실패했을 텐데, 근데 뭐 덕분에? 니까, 그렇죠. 너의 충고 덕분에. Thanks for it. 아, thanks for가 아니고 thanks to입니다, 참. Thanks to. 그게 직설법. Thanks to your advice, I.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이거. 그러면 thanks to your advice는 시제를 표현할 수 없죠. Thanks to your advice.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thanks to your advice, I. I didn't say.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직설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 마찬가지. 뭐 하다 보면 이제 딱 보면 딱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일을 이 정도까지 준비하면 직설법이 굳이 안 써도. 그 돈이 없다면 나는 컴퓨터를 살수 없, 2번임, C에 2번. 그 돈이 없다면 나는 컴퓨터를 살 수, 언제 없다면 언제 살수 없을 것이다. 현재 없다면 현재 살수 그쵸, 그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제 충고가 없었다면 난 담배를 끊지 못했을 것이다. 언제 충고가 없었다면? 없었다면 난 과거에 끊지 못했을 텐데, 과거에 충고를 해줘서 나는 과거에 끊을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도움이 없다면 나는 그 일을 할수 없다. 언제 도움이 없다면? 현재 없다면 현재 못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현재 네 도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소방관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이다. 언제 없었다면? 과거에 없었다면 과거에 죽었을 텐데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죽지 않았다. 됐습니까?
네, 좋죠. 이거 한 페이지 하는데 바꾸면 20분 걸리는 거 근데 하다 보면 어커스텀도 되기 때문에 유스트 되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맞습니까? 뭐 까짓 거좀 틀려도 돼요. 혼합가정법. 자, 혼합가정법은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현재 어떨 텐데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났다면 난 현재 너에게 저 있을 텐데, 과거에 더 일찍 만나서 아, 지금은 좀덜 행복하다. 할때 혼합가정법이라고 쓴단 말이야.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형태와, 그 다음에 가정법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원이니까 주절의 형태가 가정법 과거의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속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 이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종속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면, 과거에 어땠으면 현재 어떨 텐데, 이 설명이 똑같은 설명에 미러링 한 거야. 하나는 문법적으로만 설명하고 하나는 의미적으로 설명하고. 그렇습니까? 과거에 실현되지 또는 실현되지 못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아, 실현된 일이 현재 뭐 영향을 미칠 때, 이거 뭐 not을 넣느냐 마느냐 그 얘기고요. 실현되지 못한 일이라고 했는데 실현된 일이 현재 영향을 미칠 때 물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언제 뭐 했다면, 이거 해석할 때 이번엔 과거에 뭐뭐 했다면 여기는 무슨 말 넣어야 됐다? 현재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하는 게 혼합가정법이다. 그래서 if 전에는 과거의 내용, 그 다음에 주절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when에 대한 대답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 과거. 여기에는 뭐가 온다? 현재를 나타내는 when에 대한 대답이 뭐 now 이런 말이고, 여기는 뭐 yesterday 이런 말이 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보이죠 이런 거? 맞습니까? If she had left yesterday, she wouldn't be at home today. 그러면 여기도 해석할 때 언제 뭐 한다며 언제 뭐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녀가 언제? 과거인 어제, 그렇죠, 떠났다면 그녀가 현재인 오늘 뭐할 텐데? 지금 없을 텐데. 그렇죠. 만약 그녀가 어제 떠났더라면, 과거인 어제 떠났다면 현재 집에 없을 텐데. 과거에 갔으니까 지금 집이 비어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근데 사실은 과거에 어제 떠났어 안 떠났어? 안 봤어. 그래서 그녀가 어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집에 있다란 말로 바뀌겠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nd she didn't yesterday. She is at home today.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if 여기 not 없죠? not 들어가겠죠. 그렇죠. head plus pp니까 과거 완료였으니까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not 있죠. not 없어졌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넣기 어색하니까 조동사 자체 없어지고 현재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as it didn't rain yesterday, I am watering the plants now. As the driver wasn't careful last night, she is injured now. 뭐 injured 모르면 조사해야 되겠죠. injure에 대해서 injure가 무슨 뜻이다라고부터 설명을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as I didn't take a French in high school, so I can't understand. 자, 여긴 틀렸습니다. so 지워야 됩니다. 이거 뭐하고 한꺼번에 쓴 거야? because하고 so를 한꺼번에 쓰면 안 된다 그랬죠. I can't understand French now. 그다음에 As I didn't take your advice then, I am not happy now. 자, 1번의 직설법 다시 볼게. 여기에 yes, when에 대한 대답 이렇게 있죠. 그쵸? 그러면 2번에는 뭐야, 초록색으로 하자. 이렇게 있죠. 하나는 yes, 하나는 no. 그럼 2번에는 뭐가 있나요? Last night now. 그렇죠, yes, 나의 건 now가 있고. 3번에는 In high school. 그렇죠. 네 입장에서는 미래지만 이 사람은 졸업한 사람이니까 이게 과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4번에는 then이 무슨 뜻이다 그렇다면? 그렇죠. 됐습니까? 아까 설명했던 부사가 쓴다, 부사구가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애들은 직설법 생각해두면 되겠죠. 만약 그녀가 더 일찍 집을 떠났다면 지금 기차를 탈 수 있을 텐데, 만약 내가 어제 더 일찍 잤다면 지금 피곤하게 느끼지 않을 텐데, 만약 지난주에 비가 왔다면 이번 주에 덥지 않을 텐데, 만약 내가 아침에 아침 식사를 먹었다면 지금 배가 안 고플 텐데, 만약 내가 음악을 과거에 전공했다면 현재 작곡가일 텐데, 만약 내가 어젯밤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오늘 좋은 점수를 받을 텐데, 만약 그가 지난달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지금 야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말? 그런 표현은 다 없는데요. 네. 오케이. 그렇게 오늘 수업은 더 해야 될 게 있죠. 되게 좋아하네요. 그 정도는 좋아할 줄이야. 오늘 수업 할 수 없는데요. 오늘 수업이 안 하셨나요? 항상 할 수 없는데. 아이 꽉 찼죠. 알맹이. 클래스 카드 숙제는 다 했습니까? 네. 오케이. 자, 고등 단어를, 뭐야, 수능 단어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중등 필수 단어를 할까요? 할만 하냐고. 아, 근데, 세 개씩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두 개까지는 잘 하고 있네요. 세 개째 공부가 빠르죠. 빠르네요. 알겠습니다. 무시가 공부하네 이거. 문제. 내가 숙제로 냈던 게 중3 60이죠. 숙제는 좋아. 다 했어? 오케이. 오케이. To invent something often in order to trick somebody. Trick somebody. 뜻을 얘기해 주세요. Trick somebody의 뜻이요? 어떤 사람을 속이다. 그렇죠. 그러면 invent something. 동사죠. 이 영영풀이는 뻔하게. 어떤 걸 발명하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굳이 invent를 발명하다에 묶게 만들어낸다. 뭔가를 지어낸다. often, 자주. 그러니까. In order to trick somebody의 뜻은? 다른 사람을 속임수에 빠뜨리기 위해서 맞습니까? 지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언더고 기억이 안 납니까? 언더고 찾아왔나 보죠. 언더고 안 보이는데요. 언더고 안 찾아왔네요. 아, 찾았어요. 그래? 과거 기록이 있는데요. 아우, 언더고 뭐예요, 그래? 잡다. 아니요. 오케이, undergo or experience pain from. 그건 뭐예요? suffer from이죠. suffer from. 몸으로 고통받다. 네, 그 다음에 troublesome, annoyance or disadvantage. troublesome은
어떤 사람이랑 문제 굵직거리가 트러블섬이죠. Annoyance. 알리다. 뭐? Announce야? A-N-N-O-U-N-C야? Announce야? Annoyance. 뭐 안 찾았어 이거 봐. 트러블섬 사람을. 안 찾았네요. 아니요. 나 찾았네요. 약점. 어드밴티지가 장점인지, 이득은 뭐, 이득이야, 디스어드밴티지가. 약점이네. 골칫거리나, 또는 짜증나게 하는 거나, 또는 약점을 보고 뭐라 그래요? difficulty. difficulty. 어려움이죠. difficulty, disadvantage, troublesome, annoyance. 그 다음에 얘는? terrific. 그 다음에, outcome? result. outcome, 결과. effect? 효과. 그래서, outcome, effect는 영향을 주다. affect. 그 다음. unique. finally, 네, 결국 되거나, 또는 뭔가를 한대, 결국 되거나, 결국, 그 왜 잘하는 거야, 이게? 결국 뭐뭐 하게 돼. 마침내 뭐뭐 하게 된다. end up. end up은 문법 할 때 했어. 뭐 할 때 했냐면, 동명사 할 때 했어. end up doing. give up처럼. end up do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end up doing. 그 다음에 solemn. 근엄한 major. major 리그, 중요 리그, minor 리그, 더 중요한 리그. 뭐야? solemn, major, important 의 뜻을 갖고. 이게 지금 얘, 이 단어, 이 밑에 있는 단어, solemn과 같은 말, major와 같은 말, important와 같은 말인데요. 뭐예요 이건? 시리어스. 멘토르. 그 다음 레인지. 레이지고 그건 RAGE고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된다 또는 범위 레인지 범위 또는 범위가 어디까지 온 annoyance 짜증나게 하는 것 rage 분노 그래서 뭐예요 화죠 annoyance부터 rage까지의 범위 그러니까 강한 감정인데 관계사 떴으니까 어떤 범위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메이 레인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뭐부터 짜증나게 하는 것부터 분노까지 퀄리티 품질 그 다음에 dissimilar 그러면 얘는 뭐죠? difference 오케이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intensely 집중적으로 심하게 extremely intensely 그다음에 antipathy 반감 anti aversion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뭐냐 여기 있는 거 내가 다시 물어볼 거니까
intensely가 뭔 뜻이냐? 됐습니까?